여러분, 우리밀 참깨 스틱 한번 먹어볼게요. 짠. 이 안에 두 개 들어있습니다. 보시나요? 칼로리는 60g에 295칼로리고요. 한 통당 30g씩 있나봐요. 뭐 패밀리 식품이라는 데서 제조를 했다고 하는데 몸에 좋을 것 같아 보이네요. 우리밀 참깨 스틱. 얍! 얍! 얍얍! 고소하고 맛있어요. 그 하비스트 아시죠? 과자님이 그 맛이 나고요. 우리밀로 만졌으니까 그것보다 몸에 좋긴 하겠죠? 너무 도톰한 하비스트. 살짝 안 찍혀있는 그런 맛이 납니다. 보면 몸에 좋은가봐요. 국산 밀가루 만들고 국산 참깨, 검은깨, 볶음, 콩가루 사용했대요. 고소하고 맛있는데 시중에 있는 과자를 많이 먹은 아기들이라면 별로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약간 고소하면서 심심한 맛이 납니다. 약간 달짝지근하고 여기다가 초코만 한 번 더 찍었으면 더 맛있었을 텐데 싶은 뭔가 빼빼로로 만들어 먹으면 맛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과자입니다. 빼빼로 데이트 여러분 만들어 보세요. 보세요. 대체 어떻게 구운 건지. 유철의 제품인데 아마 튀겼을 거예요. 이렇게 빼빼로처럼 찬 녀석이 들어있네요. 더 바삭바삭하고 기름에 타버린 맛이 납니다. 과자 구웠을 때 타면 이맛 딱 그만 나셨던 것 같아. 저희 요새 매일매일 일해서 너무 힘들어요. 주말이 없네요. 전 요새는 아예 주말이 끝나야 더 행복합니다. 왜냐면 주말에 발휘가 있는데 학년이 좀 늦다 보니까 힘들더라고. 내일은 잘해야 될 텐데. 네, 그냥 다 못 먹겠어요. 그냥 기분이 좋아지려고 먹는 건데 기분이 좋아지지도 않고 난 스타벅스 갈 거예요. 그럼 안녕.